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김밥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26살 시승익이라고 합니다. 야 진짜 이거 나쁜 새끼야. 이거 나쁜 자식이에요. 이거 진짜 8시 20분에 출근했는데 이거 진짜 야, 나쁜 자식이에요. 7시에 출근해야 되는데 8시 20분에 출근했거든요. 아 진짜 지금 아이씨. 빨리 진짜 나쁘잖아. 사장님 왜 좀 더 일찍 출근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조금 더 하는 게 있어서. 아. 제가 먼저 출근하고 너는 그러면 좀 이따 7시 지금 좀 출근해라 8시 반에 피곤하니까 했는데 항상 7시 20분 7시 30분 지표할 때 8시 20분쯤 출근하거든요. 항상 늦어도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고 있으면 꼭 먹고 와요.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여기 그 누구냐 휴먼 스토리 알고 있지? 신기하지 않냐? 아침에 맨날 이렇게 일찍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보통 몇 시에 출근하세요? 6시 30분 40분 그 사이? 웬만하면? 요즘에 시래기 된장국이라고 그걸 이제 아침에 가서 끓이는데 그게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더 잘 하고 싶어가지고 일찍 나가서 끓이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저는 26살. 어떻게 이렇게 김밥집을 또 차릴 생각을 하셨어요? 원래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운영하시던 거거든요. 사장님이 지금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가게를 이어받아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23살부터요? 네 전역하고서 계속 일해서. 저쪽 사장님은 같이 도와주시는 거네요 그냥? 맞습니다. 제 친구인데 한 온지 한 4달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는 사장님이랑 이렇게 소개했는데 저랑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인데 어떻게 보면 진짜 사장님이죠. 진짜 그렇게 일해주거든요. 돈도 많이 안 주는데 아침에 저렇게 일찍 나와요. 문신이 좀 있는데 원래 조직 생활 하셨었어요? 아니 안 보여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피곤하네요 이상하게. 야 성규 형! 어? 야 얘 면도 하지 마 진짜 면도 야 얘 면도해요 진짜. 야 너 면도 원래 안 하잖아 아침에. 야 진짜 야 친구도 진짜 원래 면도도 안 하고 진짜 늦게 와요 진짜. 이건 다른 모습이에요 이거는. 근데 사장님 왜 앞치마를 미리 메고 가시는 거예요? 아 어제 그 오늘 촬영한다고 해서 오늘 집에서 빨았거든요. 김밥집까지 거리는 어느 정도 되나요? 한 2분? 원래 그러면 어머니가 김밥집을 좀 오래 하셨던 거예요? 아니 엄마가 하신 지 5년 정도 되시고 제가 한 3년 정도 같이 있었으니까. 같이 하시면서 배우시다가 인수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가게에서 막 일할 생각이 많이 없었는데 전역하고서 엄마가 힘들다고 막 도와달라고 하셔가지고 처음에 그래서 잠깐 일했다가 또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재밌대요. 저 음식 이런 것도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또 하게 되고 해서 재밌어요. 그래서 차 타고 이동하나요? 저 오토바이죠 당연히. 저는 오토바이 타니까 뛰어오십니까 그러면? 뒤에 타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집에서 엄청 가깝네요. 엄청 가까워요 진짜. 원래 평일에는 아침에 행사장에서 일하시는 아저씨들 식사하시거든요. 그 아저씨들 때문에 좀 일찍 출근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 김밥집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나요? 저희 가게 한 5천에서 6천 정도? 매출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아, 당연하죠. 배달도 하시는 거예요? 저희 배달도 하는데 배달은 별로 비중이 막 크진 않습니다. 아 다 홀 매출이에요? 네 맞습니다. 포장하고 홀하고 하루에 한 150, 200? 아 많이 파네요. 네 저희 엄청 바빠요. 그래서 제가 친구 데려온 게 너 감사하게도 잘 되다 보니까 누군가가 같이 있으면 좋잖아요. 왜냐면 맨날 저 혼자 아침에 나와서 출근하고 준비하는 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사람을 막 다 쓰기에는 저는 막 다른 사람들처럼 막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좀 아침에 나와서 준비해놓으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더 신선하고 시래기 계속 시래기 얘기해서 죄송한데 시래기도 끓이고 남거든요. 많이 끓이가지고 남아요. 그러면 다 버리고 다음날 아침에 또 끓이거든요. 아 당일 폐기 당일 생산. 그것보다도 연습하려고 계속 더 많이 만들어 보려고. 맞아요. 맨날 다르게 만들어 불러. 그래서 맨날 이모들한테 혼나요. 남아서 버린다. 직원은 몇 분 정도 있으신 거예요? 저희 가게 이모들은 주방장 이모 한 분, 네. 주방 보조 이모 한 분, 그다음에 제 친구 한 명, 김밥 이모 싸주시는 이모는 좀 이따 오후에 나와주세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장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뭐 장사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네. 엄마 가게에서 한 1년 도와주고 돈 모아가지고 놀러 가야지 했는데 근데 진짜 이게 하다 보니까 뭔가 제 것처럼 제가 책임감이 좀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막 하게 네.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가게 와서 밥 더 많이 먹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재밌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면 또 뭘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좀 아침에 좀 일찍 출근 나오기도 하고 나보니까 제가 막 요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또 이모한테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또 금방 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좀 매출이 잘 나왔어요? 아니요 처음에는 저희 가게에 저 왔을 때 한 3천? 3,200? 3,400? 네 정도? 원래 사장님 꿈이 뭐였어요? 사실 뭐 딱히 없었어요. 뭘 해야 될지 진짜 많이 고민했었는데 엄마가 기회를 많이 줬죠. 가게 생겨보니
원래 일하기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남들 보기 좋은 거 하면 참 멋있잖아요. 저도 그렇지. 처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지금 이게 시래기 만드시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거 다 어머니한테 다 배우신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계속 하다 보니까 일찍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어떤 아저씨들이 한 4명이서 밥을 좀 해달래요. 알겠다고 몇 시쯤 해달라고 하니까 7시쯤 나와가지고 자기들 밥 먹을 테니까 해달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아침에 좀 일찍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8시 반 9시 출근했었는데. 아, 그럼 그때부터 이렇게 아침 식사가 시작된 거네요. 네, 근데 그러다가 거기 아저씨들이 공사장 인원이 늘어나가지고 막 40명 막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며칠에 네. 영향이 좀 있었네요, 그게. 그쵸, 그때부터 이제 아, 이게 내가 해주니까 막 되게 잘 와주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더 막 배우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막 할 줄 몰라가지고 아침에 막 김치볶음밥 해주고 이랬거든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어떡해요. 아침밥을 해달라고 네. 하시는데. 근데 아저씨들이 이제 어린애가 열심히 하니 뭐 김치볶음밥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 그냥 와서 대충 먹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한 번은 지각해가지고 아저씨들 40명이 막 앞에 있었던 적도 있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하루하루가 쌓여서 한 달이면 크잖아요, 그 매출도. 매출 이런 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매출이 올라서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거는 아직은 체감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막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가게에 손님들이 많이 와주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 많이 오고 막 북적이고 바쁘고 힘들고 막 이런 거 자체가 너무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아직 그런 거는 제가 체감이 잘 안 되더라고요. 돈을 막 쓰고 막 이러지 않으니까. 아침 드셨어요? 배고파요. 와, 진짜 나쁜 놈이에요, 얘는. 굿모닝. 이것도 찍어주시면 안 돼요? 뉴욕타임즈 최고의 맛집? 네. 아니, 이거 선정된 건가요, 진짜로? 그래서 뉴욕입니다. 뉴욕. 아, 뉴욕.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어디 있는 거죠, 위치가? 선유도역 2번 출구 바로 앞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도와주신 거예요, 일은? 저는 한 4개월 정도 됐고요. 알바하다가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매출이 한 5, 6천 이상 나오시면은 음식에 또 맛이 있으니까 손님들이 또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음식 같은 거는 사장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모님들하고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모님들하고 다 같이 하죠. 저 혼자는 절대 못하고 네. 이모님들이 진짜 많이 도와주세요. 음식은 어머니한테 배우신 거예요? 아니요, 이모들한테 배웠어요. 저희 엄마는 음식을 사실 잘 못해요. 진짜로 음식을 잘 못해서 네. 이모들한테 배웠어요. 제가 좀 예민하고 좀 까칠하거든요, 성격이. 네. 그래가지고 좀 금방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모들이 되게 싫어요. 깔깔하다고. 레스토랑이냐고 하시더라고요. 장사 열심히 하시는데 나중에 이 가게를 어떻게 만들겠다 아니면은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좀 목표가 있나요? 잘 되는 게 꿈이죠. 아, 더 잘 되는 게? 더 잘 네. 되는 게? 프랜차이즈 막 이런 욕심보다는 진짜 좋은 음식점을 한두 개 이렇게 만들어서 기용이는 기용이 되면 저는 제대로 같이 좀 생존하면서 같이 부지런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막 사람들이 막 줄 서서 먹고. 아, 그런 집이 되고 싶으신 거예요? 네. 그러려면 또 음식이 맛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나이에 더 잘 되는 것보다는 연습하고 있는 그 단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26살에 그렇게 음식을 맛있게 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죠?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오시면 이렇게 홀 정리 받으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건 어제 못할 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아직 장사는 몰라요. 간판 찍으려고 네. 간판 쪽으로 날아가게끔 자연스럽게 유도했거든요. 이렇게 칼 가는 건 또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이거는 옆집 고깃집 사장님. 그래서 막 손베이고 그랬었어요. 아침 식사인가요? 맞습니다. 라면 먹으면 진짜 좋아요. 빨리 먹기도 하고 진짜 맛도 있고 몇 번 먹어도 질리진 않아요. 아침 준비 좀 해놓고 아침 식사하시고 이제 일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삶이거든요. 이게 장사예요. 아침에 이렇게 준비하고 밥 먹고. 맞아요. 이게 장사예요! 이야. 아, 퇴근하자, 이제. 분식집에서 시래기를 이렇게 만드시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그거는 제가 처음 시작한 가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하고 좀 다르거든요. 가게를 해보니까 지금 생각하는 거는 전통적인 그런 가게를 하고 싶어요. 30년 된 된장찌개집 막 이런 것처럼. 좀 토속적인? 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많이 먹잖아요. 분식집은 막 그런 게 없거든요. 30년 된 분식집. 전통적인 분식집 그런 게 없거든요. 먹다 보면 이게 막 질리고 음식점이 바뀌고 막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런 게 싫어가지고 소속적인 음식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게에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아저씨들이 좀 많이 와요. 장사하시면서 좀 힘든 점은 없나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진짜 매일 숙제죠, 숙제. 그리고 저는 막 사람들 많이 오면 바쁘고 막 좋은데 이모들이 힘들어하고
사장님이 이제 바쁘면 재밌는데. 예, 전 재밌는데. 직원분도 힘들 수도 있으니까. 예, 힘들죠. 저처럼 좋을 리는 또 없죠, 그죠? 사장님이 장사를 지금 직접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어머님은 지금 어떤 거 하고 계시나요? 어머님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허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네. 저는 원래 가게, 다른 가게 저번에 차리려고 했는데 엄마한테 물어봤거든요. 엄마 나 가게 차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하니까 엄마가 이거 제가 했으면 좋겠다고. 어머님은 쉬고 계시는 거네요. 네, 엄마는 아주 푹 쉬고 있어요. 요즘 다 나았거든요, 허리가.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효자네요, 사장님 그래도. 그러니까요. 진짜 저는 이 가게가 되게 소중해요. 이것 때문에 밥도 먹고 살고 뭐 데이트도 같이 하고 친구들하고. 엄마도 맛있는 거 사주고 아빠도 맛있는 거 사주고. 이 가게를 빼면 뭔가 저를 설명할 수 없는 듯한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원래는 어떤 일 하셨었어요? 근데 갔다 오기 전에. 떡볶이집 알바. 아, 그때도 분식집 알바 하셨어요? 고깃집 알바. 원래 치사병 출신이신 거예요? 어?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써시는 게 지금 나이가 26이신데 진짜 치사병 출신이세요? 네, 맞아요. 아니 양파 잘 써시길래 여기서 일하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셨는데. 네, 맞아요. 깜짝 놀랐는데. 아, 너 말씀드렸어요? 아니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 이제 야채 이런 거 좀 살려고 오늘. 아, 이렇게 또 친구분이 있으니까 또 맡기고 갈 수 있네요. 아, 그쵸. 마음은 못 믿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현실이란 게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야채 사러 가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맨날 야채 사러 가요, 대부분.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보이죠? 맛집 촬영의 현장. 주로 여기서 이제 사시는 거예요? 맞아, 여기 하고 야채 가게 몇 개 더 있는데 여기는 좀 많이 써요, 이곳저곳 해가지고. 시키는 데도 있고, 사러 오는 데도 있고. 이 더 사면 가져갈 수 있나요, 오토바이에?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아빠 안녕, 엄마 안녕. 폰은 왜 그런 거예요? 일하다 보니까 남자들은 또 덤벙덤벙 되잖아요. 베이기도 하고 막 습진 생기고 그래서 막 간지러워서 잠 못 잘 때도 진짜 많아요. 맨날 물 다니니까 이게. 일을 좀 쉬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또 쉬겠어요, 그죠? 즐겁게 하시지만 또 힘들 때도 있잖아요. 장사하시면서 가장 힘들 때는 또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손님들 안 올 때? 아. 이게 뭔가 이게 마음이 저희 가게가 잘 되거든요. 근데 안 오면 아 내가 이게 뭘 잘못했나 이상한가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해요. 그러면 진짜 좀 힘들어요. 이게 마음으로 진짜 막 공황장애 올 것처럼 막 힘들고 그래요. 불안할 때도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사실 뭐 하루 매출이 그렇게 큰 영향이 없어요. 아침에 안 되면 결국에 저녁에 또 채워주고 하는데. 네, 점심에 안 되면 저녁에 또 오고 이런 식인데 오늘 안 되면 또 내일 잘 돼요. 그러다 보면 한 달에 또 어느새 지나가고 그런 건데. 한 달 며칠은 또 비슷한데. 네, 근데 뭔가 그 하루하루가 가끔씩 그럴 때 진짜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진짜 그게 너무 힘들어요. 잘못한 열심히. 게 있는 건 아닌가. 맞아요. 누군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장사는. 맞아요. 옆에 있는 대장찌개집 가보면 사람들 줄 서 있고 그런 거 보면 아 진짜 막 그런 거구나 막 부럽기도 하고. 남의 떡이 커 보이잖아요. 그 사람도 그런 고충이 있을 텐데. 장사 잘 되도록 유지도 해야 되고 더 잘 되게도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많이 하시나요? 안 놓치려고 그래요. 다 최대한 안 놓치려고 하고 제가 뭐 할 수 있는 거 다 열심히 하려고 해요. 늦지 않고 음식 최대한 신선하게 하고. 저 음식 진짜 많이 버리거든요. 엄청 많이 버려요. 이유가? 제가 준비한 만큼 안 팔리잖아요. 다음날 먹는 사람 짜증나거든요. 분식집이어도.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알아주시는 사람은 없지만 먹는 사람들은 알 수도 있거든요. 그러지 않으려고 막 엄청 많이 버려요. 이모들한테 엄청 많이 혼나고 시래기도 저 엄청 버렸어요. 처음에. 네. 음식을 신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비록 분식집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최선? 그렇게 하고서 뭔가 잘 안 되면 점점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고 안 되면? 네, 맞아요. 앞으로도 계속 장사하실 건가요? 네, 저는 진짜 오랫동안 하고 싶어요. 사업가보다는 이렇게 그냥 운영하면서 하나씩 하고 싶어요. 친구랑 같이. 아, 라면도 이렇게 타이머에다가 하시네요? 맞아요. 몇 분 정도 끓이는 거예요? 한 2분 10초? 여기 주로 단골로 오시는 거예요? 예. 가끔 옵니다. 아. 어제 좀 술을 먹어가지고 거짓골로 왔는데. 김밥은 언제 싸놓나요? 미리 싸놓는 건 없고 주문 들어오면 싸는데. 그래서 욕 좀 많이 먹어요, 늦게 싸는다고. 아, 김밥 미리 싸놓는 게 한 줄도 없는 거예요? 네. 요즘 근데 안 그러는 식당들 대부분 다 그럴걸요? 손님 오는 시간에 맞춰서 일반 김밥들 좀 어느 정도 싸놓잖아요. 네, 그럼 좀 치사하잖아요, 남자가, 그죠? 장사는 그게 아니거든요. 사장님 장사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유튜브요. 유튜브요? 주로 보시는 유튜브가 어떤 건가요? 저 직업의 모든 거? 시래기 된장 드시지, 시래기 된장. 네, 많이 나누죠. 맛있다,
이건 뭐예요? 김치전입니다. 김치전. 아, 전도 부치시는 거예요? 아, 당연하죠. 전 잘하는. 어떻게 보면 좀 메뉴가 많아서 힘들 수도 있겠네요. 이모가 힘들죠? 잘 드셨어요? 네, 맛있게 잘 먹었어요. 전도. 네. 레알 맛집. 안녕하세요. 포장하세요. 이게 무슨 김밥이에요? 야채 김밥이에요. This is 장사. 순두부 하나 있어요, 이모. 이모 전만 해주면 돼, 전만. 아이가 매출이 신기하게 3,500이잖아요. 8월에요? 네. 어디? 3,500. 아, 총매출에. 네. 네. 근데 여기 전체주 있어, 2,000만. 취소는 뭐예요? 장부 10건 막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장부 10건 금액인 거예요? 네, 미리 받은 돈? 네, 맞습니다. 미리 받은 돈 혹은 후에 받은 돈. 8월 달에는 5,500이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7월 달은요? 이게 7월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3,600에 3,600이 2,400이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거 7월 달에 도시락 이런 것도 안 된 게 있어가지고 도시락이 이제 한 개당 이제 만 원인데 도시락이 얼마 정도 나간 거예요? 하루에 1인당 만 원씩 하니까 500만 원 7월 달에 7월에 그러면 총 6,500이 나간 거예요, 매출이? 바쁘네요, 엄청. 아, 이건 6월이에요? 네, 다 비슷해요, 다. 3,600에 2,100에 또 도시락 한 400이 정도. 이 정도 이렇게 팔면 남는 건 어느 정도 남나요? 1,500. 여기 뭐 하나 두고 없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주말에는 교회 김밥 주문 있어가지고 김밥 배달도 직접 하시는 거예요? 집 앞에 있어가지고 배달 기사님 부르면 4,300원이거든요 옛날에 소풍 갈 때 어머니가 김밥 싸주셨잖아요 지금 김밥 싸면서 어떤 생각 드시나요? 엄마가 소풍 때 싸줬던 생각은 절대 안 나고 맛있게 싸야지라는 생각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방송 나와요. 네, 할머니. 이 종각이 맨날 나 밥을 김밥을 공짜로 줘. 얼마나 이쁜지 몰라. 할머니, 내 할머니 때문에 잘 되겠다. 어? 할머니 때문에 잘 되겠다. 이 할머니 김밥은 야채가 많이 안 들어가요. 아, 이게 할머니 김밥이에요? 네, 왜냐면 밥 좋아하셔가지고 밥 많이 드셔. 이모 육개장 백반 있어요? 할머니 그 아래. 고마워. 네, 아니야. 고 할머니 갈게요. 여신봉이네. 할머니 김밥은 어떤 것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한 번씩? 아, 할머니가 할머니 패지 주시니까 가게 앞에 박스는 할머니가 가져가 주시는 거 감사해서. 그리고 어른이잖아요, 사실. 그럼 뭐 김밥 두 줄 준다고 그런 것도 저는 없고. 근데 할머니가 되게 좋아해 주시고 뭔가 그런 거 보면 진짜 기분 좋아요. 집 배달 가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 집 앞에 교회 있는데 맨날 시켜 주세요, 맨 집마다. 안녕하세요. 맛집 촬영 짱짱짱 가성비 짱 야채김밥 짱 안녕하세요 네. 왜 이렇게 즐거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차 좋으시잖아요 다들 어른들이 아. 잘 되라고 뭔가 이렇게 막 해주시잖아요 할머니도 그렇고 젊은 사장님 네. 잘 되라고 할머니도 뭐 나오고 싶겠어요 일부러 잘 되라고 그냥 뭐 하는 거 같으니까 진짜 손님들 진짜 좋아요 저희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네. 진짜 최고예요 오늘 좀 촬영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사장님? 아 근데 이게 네. 처음에 저도 쑥스럽잖아요 그렇죠. 카메라 들어오면 근데도 뭔가 이거 남길 수 있고 뭔가 추억할 수 있다는 게 자영업자들은 진짜 그 힘든 거 그 사람들만 알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가족들도 알기 힘들고 그거 저희 아빠가 어떻게 제 일하는 거 보겠어요 엄마도 근데 이거를 그냥 봄으로써 네. 그냥 같이 공유하고 그런 추억을 나누는 것 같아요 나오니까 진짜 너무 재밌었고 다른 사람들 또한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자기 일상이 뭐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안 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저는 그래도 그냥 해서 어차피 잘해주시니까 저는 말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다 이끌어주셔요 이제 마지막으로 네. 휴머스토리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이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저희 부모님 엄마부터 시작할게요 어릴 때부터 진짜 말도 안 듣고 그랬지만 엄마가 어쨌든 차린 가게에서 나한테 기회를 주고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잘 운영하고 있고 잘 네. 되고 있고 돈도 나이에 맞지 않게 분수에 맞지 않게 벌고 있게 해준 거에 너무 감사해요 언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보겠어요 근데 엄마 때문에 진짜 많이 배우고 엄마가 어떻게 돈 버는지도 많이 느끼고 그런 기회를 준 게 너무 감사하고 효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빠 아빠한테도 말 많이 안 들어가지고 아빠가 많이 속상해하고 나 뭘 할지 항상 걱정하셨는데 요즘에는 이제 아빠가 저한테 많이 상의를 해주시더라고 집안일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아빠의 고민이 있거나 그러면서 제 스스로도 뭔가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돼가고 있구나라는 걸 아빠가 이제 좀 저한테 인식시켜주는 것처럼 어머님 아버지 저 믿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같이 일하는 기용이
친구분? 네, 네. 제 친구 기용이. 아침에 제가 맨날 일찍 나오라 잔소리하고 이래서 많이 피곤하고 친구한테 욕먹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다 훌훌 털어내고 나한테 속마음 잘 얘기해주고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 끝까지 둘 다 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기용이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휴먼 스토리 시청자분들한테도 한 말씀 해주세요. 20대 분들도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너무 겉만 중요시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겉만 중요시 생각 안 하고 네. 진짜 내실을 다지는 그런 기간인 것 같아요. 30대에는 뭐 돈 많이 벌 수 있고 40대도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20대는 사실 그런 게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지금 에이, 20대 분들? 맞습니다. 20대 돈 많이 벌어서 사실 뭐 하겠어요. 나중에 다 잘 살려고 하는 건데 그것만큼 그냥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어요. 급하지 않게.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말고 휴먼 스토리 화이팅! 김밥처럼 화이팅!